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미치지 않았어?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완벽하잖아요. 아, 이런 개그캔데 참 나는 이런 애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제가 좀 소소하게 모았던 드래곤볼 제품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추들도 다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또 돌아왔습니다. 반다이 SHF 드래곤볼이고요. 이번에는 드래곤볼 유년기 시절 캐릭터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런이었던 타오파이파이와 피콜로 대마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드래곤볼 참 재밌었습니다. 위트도 있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해갖고 종결까지 뭐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좀 추억해보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오공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년기 시절의 손오공입니다. 사선구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집에 있었던 손오공입니다. 도복 자체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렸을 때는 거의 2등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3등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만화 원작 고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되고요. 꼬리를 또 붙여줘야죠. 약간 다리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기는 하고 머리통이 조금 크기는 한데 이때의 손오공은 이런 귀염이었다. 얼굴도 진짜 꽤나 잘생겼습니다. 웃는 요 얼굴 파츠가 하나 더 들었고요. 그리고 여의봉을 또 이렇게 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꺼내서 길어지는 요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뭐 요구르트 빨대처럼 생기긴 했는데 여의봉이라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품 사선구가 들어 있습니다. 구슬 깨기 할 때 굉장히 좀 작은 구슬입니다. 그리고 손 파츠는 총 8개가 들어 있네요. 이때도 에네르기파를 썼나 봐, 그죠? 에네르기파는 사실 그 무천도사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포징도 할 수 있고 제가 뒤에 포징해놓은 거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 구슬을 살짝 올려놓는 거지 막 끼울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포즈.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어디 떨어졌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 어디가... 장시장 밑으로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귀여운 포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HF는 뭐 제가 계속 만져보지만 애니메이션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루즈들도 꽤나 많이 있어서 또 재밌습니다. 혹시나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타마시 한정 손오공도 있어서 일단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 완전 최신판입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와, 이 표정 너무 귀엽네. 기본 얼굴 파츠가 뭔가 인상을 좀 쓰고 있는 네, 요런 친구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리고 주로 화가 난 얼굴이 좀 많은 게 네, 이번 파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왼쪽을 바라보면서 씩 하고 있는 거, 오른쪽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이를 한껏 벌리고 있는 얼굴 표정 파츠까지 있고 날리는 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꿔 껴주면 뭔가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어도 손오공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 파츠 총 8개, 여의봉 똑같은 구성이고요. 조금의 차이라면 여의봉을 이렇게 네, 수납하고 있는 이 집과 줄의 색깔이 좀 달라요. 자, 그리고 크리닝입니다. 크리닝은 뭐 또 뭔가 파츠들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밑에 에네르기파도 좀 있는 것 같고 카메하우스 무천도사 집에서 이제 수련생으로 만나죠. 스님 느낌 옷을 입고 등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버전의 크리닝은 따로 피규어로는 안 나온 것 같죠, 그렇죠? 도복을 입은 크리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근데 귀엽습니다. 이 얼굴이 제일 귀엽네요. 살짝 웃는 표정 파츠 하나, 입을 벌리고 뭔가 에네르기파 할 것 같은 이런 표정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는 총 11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무천도사님이 손오공과 크리닝에게 이제 대결을 시키잖아요. 제자를 한 명 받아준다고 했을 때 이기고 나서 이렇게 V했던 뭐 그런 손 파츠들도 있고 실제로 드래곤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육성군데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 무천도사님이 돌멩이 던지고 이거 잡아오라고 했던 그거 돌파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까먹고 있었던 기억인데 이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드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에네르기파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애기 그냥 딸랑이 같기도 하고 네 클리어 파츠는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게 노멀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 손을
긁적긁적 하고 있는 이런 포징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자, 이어서 우마왕의 딸 치치리겠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세죠? 너무 작고 귀엽습니다. 어머, 그래 이거 부메랑 날리잖아 이거. 동물 다 동강내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투구를 쓰고 망토까지 하고 있는 치치리겠습니다. 요 헤드가 따로 빠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표정 파츠가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일반 표정 외에 살짝 입에 하트가 있는 듯한 느낌, 살짝 웃고 있는 거, 소리를 지르는 거, 눈을 감고 딱 던지는 그런 느낌, 그때 표정 파츠가 들어가 있고 몸 파츠는 5개가 추가되어 있어서 총 7개입니다. 발도 굉장히 좀 작아서 잘 못 서 있을 것 같아서 스탠드를 좀 넣어줬나 싶기도 한데 꽤나 잘 서 있습니다. 얘는 이성구가 또 들어있네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성규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비슷하네. 아, 이 이성구는 도색이 또 달라요. 시리즈마다 이질감이 있는 요 드래곤볼 개인적으로는 요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막 빔도 쏟다 맞죠? 여기 앞에 위에 여기 진주 같은 데서 그렇지. 그래서 요 손 파츠가 있는 거네요. 요런 포징도 할 수가 있죠. 귀엽습니다요. 자, 그리고 부루마입니다. 부루마는 제가 일전에 손오공과 바이크 탔던 오리지널 핑크색 옷의 부루마도 보여드렸었고 남해크성으로 갔을 때 부루마도 보여드렸는데 밀리터리? 뭐 군인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의 부루마도 있어서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 굉장히 귀엽습니다. 바지를 한쪽만 찢어서 오른다리를 조금 내놨고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얼굴에 밴드를 붙인 게 좀 특징이네요. 머리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묶은 느낌. 처음에 16인가 17살 때 지금 손오공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중년의 아줌마가 되면서까지 성장 과정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래서 정이 가는 캐릭터고요. 얼굴 파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윙크를 하는 거 왼쪽 을 바라보는 표정 파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런 고글은 너무 좋은데요? 씌울 수는 없나? 그럼 왜 이게 해놓은 거야? 아, 그냥 목에 거는 용도네요. 약간 엣지게 실제 끈이 아니고 요 연질로 기울이게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 요것도 좋고요. 크레링은 6성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루마는 5성구고요. 시그니처 드래곤볼 레이더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런 우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총 하나 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파츠는 총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은 자유분방한 손파츠인데 요렇게 장갑을 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손파츠가 또 들어있네요. 포징이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총을 위쪽으로 잡고 들고 있고 허리춤에 손을 올리는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이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런치 되겠습니다. 런치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다른 친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얘는 두 채나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런치가 참 매력적인 친구죠. 파란 머리를 하고 있다가 재채기를 해버리면 화가 많이 난 노란 머리 친구가 됩니다. 전투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다 아시는 에피소드겠지만 마지막에는 런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뒤로 갈수록 들리는 얘기로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께서 런치를 까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착한 런치의 표정 파츠는 총 3개고 배드 런치의 표정 파츠는 총 2개입니다. 역시나 배드 런치 표정은 요게 나와줘야 됩니다. 마이크에서 막 은행 막 털고 총 쏘고 이런 거 할 때의 포즈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그때 그 총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손 파츠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펼친 손, 주먹 쥔 손, 총을 잡는 오른손, 드래곤볼을 잡는 왼손. 총 잡는 오른손은 착한 런치한테는 재채기한 다음 그런 포즈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드래곤볼이 역시나 불투명한 일성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채기하는 느낌이 좀 나나요? 뒷모습도 보면 머리 이렇게 파마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착한 런치로 전시를 해놓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노란 머리 런치는 블리츠에서 나왔던 스태츄 그걸로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버전을 또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후니버셜 스튜디오 놀러와서 착한 런치, 그다음에 여기 나쁜 런치, 배드 런치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타워파이파이브입니다. 무적일 것만 같았던 손오공에게 꽤나 강력한
익숙했던 빌런입니다. 초반에 야무치나 뭐 오룡 이런 친구들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죠. 파워파이파이가 천진반이랑 나왔던 천하제일 무술부도에서 사이보그로 나오잖아요. 그 뒤로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추억의 캐릭터인데 그 버전도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또 이렇게 나와줍니다. 와 멋있습니다. 뭔가 핑크색이라는 생각이 드는 도복이고요. 뒤에 너무 귀엽습니다. 보시면은 킬리유라고 써있습니다. 킬리유. 역시나 살인 청부업자다운 네, 그런 프린팅이고요. 리본 냉기가 좀 엣지 있습니다. 타워파이파이는 칠성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 손 파츠는 5개가 추가해서 총 7개고요. 얼굴 파츠가 좀 재밌습니다. 기압을 주는 표정 파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또 강력한 무기죠. 혀를 낼름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캐릭터여야 되는데 조금 코믹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있네요. 이거 기둥.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핑크 소세지 느낌도 좀 있는데 되게 재질이 좀 가볍긴 합니다. 기둥 뽑아서 던지고 나서 그 위에 올라타서 가잖아요. 물리학 법칙이나 관성, 뉴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죠? 가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 요것도 한번 태워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이게 어떻게 가나 싶었더니 밑에 또 요런 파츠들이 추가로 또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와, 나 이거 너무 좋다. 따로 스탠드를 만들어줬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발바닥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냐? 요렇게 기둥에 채우는 파츠랑 또 발바닥에 홈을 파준 요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리를 벌려서 날아가는 포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면 어때요? 도복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미치지 않았어?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완벽하잖아요. 아 이런 개그캔데 참 나는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꽂으면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줬다면 파츠가 하나 더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꽂으면 일직선으로 날아가게 요렇게도 돼 있는 거네요. 살짝 위로 뜨게 만드는 거는 다리를 벌리고 이제 날아가는 거. 중간에 평온한 자세로 날아가잖아요. 그때는 요렇게 아래쪽 파츠를 하나 더 끼워서 평행하게 맞출 수 있는 거. 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은 피콜로 대마왕입니다. 자, 뒤에 박사트는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피콜로 대마왕 되겠습니다. 와, 젊음을 얻은 피콜로 대마왕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근육질 느낌이고 나이가 막 들었을 때 알을 낳아서 사람들과 싸우게 했었던 그때 크린도 죽게 만들고 젊음을 드래곤볼로 소원을 얻은 후에는 손오공도 죽게 만들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 되겠습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무섭도록 강한 친구예요. 이 친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봉파밖에 없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마봉파에 밥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센스 있게 달려 있습니다. 열리나? 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얼굴 표정 파츠 3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냥 화가 나 있는 거 뭔가 좀 많이 짜증이 나 있어서 열받은 거 알을 낳는 듯한 느낌의 표정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못생겼는데 전시를 예로 하고 싶은 만큼 굉장히 표정이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손 파츠는 6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서 총 8개고요. 이거 알 낳는 것도 있네. 아 토해내면서 알이 나오는 이런 느낌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할까요? 여기에도 이렇게 딱 파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뭔가 별매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토하고 나서 여기에 일성구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드래곤볼을 토해냈었나? 그거까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드래곤볼로 젊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또 드래곤볼을 이렇게 갖고 있지? 어떻게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드래곤볼이 이렇게 흩어질 때 다 터트렸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렇죠? 아 최근에도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표정 파츠가 너무 좋기는 한데 아 이런 건 진짜 또 해보고 싶다. 요 스탠드가 뭔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요렇게 왁 하고 알을 토해내는 요런 느낌.
자, 그럼 이제 드래곤볼 수집은 끝났느냐? 아직 한 편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SHF 드래곤볼 마지막 시간 함께 해주시면은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했었던 드래곤볼 모든 SHF 시리즈, 제가 좀 소소하게 모았던 드래곤볼 제품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또 놀러 오시고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